일회화가 돼가지고 논밭에 제초제 이런 거 하면 다 날라오잖아요. 블루베리는 깎아먹을 수 없어. 씻어먹을 줄 않고 바로 먹는 거인데 가해가 농약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참 포화 상태 나올 적에는 이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거다가 섞어지니까 우리 것은 자신해요. 그리고 어디가 전장하면은 가까운 근처 서울이면 서울 근처에 많이 있어요. 한번 직접 발품 팔으시라. 그래 보고 요즘 택배가 잘 되니까 그 확인하고 택배 주문을 해서 드신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는 그 농약 킹방도 없잖아요.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하고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작년 재작년 오셨던 분들은 한번 오셨던 분들은 계속 이리 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희는 가을까지 9월까지 나오니까 그때에 따라서 계속 주기